몇 마리 잡으셨어요? 잘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 비밀로 하겠습니다. 밥 먹고 갔다 와볼까? 한번 갔다 와보세요. 오늘 날씨 나쁘지 않은데? 그저께 왔다. 내가 여기 있다고 했죠? 여기 있다고 했죠? 나이스! 내가 여기 있다고 했죠? 나이스! 내가 비제이 싸매! 나이스! 내가 있다고 했죠? 나이스! 애플펜슬공사님, 10개 불타는 금요일 나이스! 내가 나이스! 비제이 싸매! 제가 여기 있다가, 여기 지금 다크 슬리퍼가 뭐가 떡 왔었어요. 뭐가 떡 왔어. 그래서 나는. 근데 이건, 나는 도저히 말을 못하게, 자신감 있게 말을 못하겠는 거야. 지금까지, 그죠? 생명체 못 느끼다가 다크 슬리퍼는 떡 왔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던졌는데 밑걸림 돼서 다크 슬리퍼 터트렸잖아요. 아,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는 거야. 아, 맞네요. 있었어요. 아, 좋다. 진짜 좋다. 근데 또 좋은 애가 나오네. 아, 일단은 꽝쓴 분 탈락됐고요. 아, 4자 초반.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네. 아, 좋다. 진짜. 아, 내가 자신있게 말을 못했어요. 형님들한테. 아. 다크슬리퍼가 텅 왔었거든요. 자신님 안녕하세요. 아, 1040? 응? 1040g? 아니죠? 이거 700? 800? 이제 시작이죠. 어, 그 느낌 아시죠? 이제 시작이죠. 재봅시다. 있거든. 있는데 내가 자신있게 말을 못했어, 지금. 아, 지금, 그죠? 또 그랬잖아.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아, 있거든. 아, 자, 봅시다. 4차 초반 키로 넘기 쉽지 않죠. 900g 나오네요. 900g. 900g 나이스. 키로가 10g 머지나, 아니 100g 머지나. 100g. 그죠? 5770님 맞췄어요? 오, 5770님 나이스. 5770님 킥뷰 당첨 게시판에 킥뷰 당첨됐다고 써주세요. 중량 킥뷰 나이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있지. 열심히 하면 있지. 되지. 왜 안 돼. 그죠?
아까 끓였나 보다, 아까도. 누치네요, 누치. 오씨. 졸리 입술. 와, 이거 앞에까지 따라와서 무네요. 누치, 누치. 누치 나왔습니다. 이 앞에까지 따라와서 물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아까도 누치였나 보다. 질은 확실히 더 나쁜 것 같아. 질이 확실히 들어왔으니까. 진짜 좋습니다. 와. 빵이 얘가, 그죠? 아주 막 튼실한 애네요. 그런 느낌. 밤인형님 안녕하세요. 아, 두 마리, 일단. 힘이 정말 좋네요. 힘이 너무 좋은 거야. 아, 크겠다 했는데, 바늘털이 하는데. 뭐, 한 33, 4? 그죠? 힘 정말 좋습니다. 근데 아가님 나 힘은 정말 좋아요. 자, 좋습니다. 싸베. 잠깐만요. 3자 또 하나, 3자 추가. 에. 나이스! 저도 겨울에 하우스 많이 다녔는데, 그, 예민한 애들 잡는다고 막 찌, 부력, 그죠? 0.3g짜리 찌 사가지고 막 0.4g짜리 찌. 완전 예민한 거. 아, 겨울에는 뭐, 뭐든 힘들지. 아이고. 시끄럽고. 예, 거기 동네 아저씨들 막 와가지고요. 원래 낚시터 좀 조용하지 않아요? 그 맛에 가는 거 아니야, 낚시터?
아, 이쪽에 하우스 낚시터 없나? 하우스 낚시터 한번 갈까? 이쪽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아, 시끄러운 사람도 있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낚시터 약간 그 붕어 낚시 특히 좀 조용하고 그런 맛으로 가는 건데. 술을 드셨나? 낮술을 하셨나? 겨울에 바다 낚시 하는 게 정신, 겨울에 바다 낚시? 정신 건강에 좋은데, 얼어 죽을 수 있어. 몸 건강에 안 좋아요. 아, 안 나와. 아직 생명체 한 번도 못 느꼈어, 아직까지. 뭐 이것저것 다 써보는데, 안 되네. 아, 안 돼, 안 돼. 또 어제 오늘 날이 좀 좋아서 그죠? 내일 난 또 좋지 않을까 이 생각 드는데. 와, 고기가 생명체를 확인을 못했어. 멘탈 나갑니다. 멘탈 나갑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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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이스 나이스. 와, 야, 첫 고기입니다. 첫 고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도 좋고! 나이스! 그래! 나이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드디어 첫 고기가 나왔다! 나이스! 와, 드디어 첫 고기 나온다! 와, 몇 시간 만에 나오는 거야! 와! 와, 잠깐만, 지금 방송한 지 몇 시간 됐어요? 4시간! 아, 4시간 만에 나왔네. 제가 별표님 50개 취미 1위 낚시 즐거운 나이스. 배스 낚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취미 1인데 이렇게 안 나오면 나이스. 취미를 어떻게 갔냐고. 아, 제안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스! 와, 4시간 만에 나왔어, 4시간 만에. 뭐, 어쩌고, 뭐, 이동하고 하면. 거의 뭐 3시간, 그죠? 3시간 반 이상. 와, 지금 일단은 생명체 한 번도 못 뜨기다. 첫 번째 입질이었고, 첫 번째 그래도 나오네요. 아, 어, 와, 지금 진짜 완전 멘탈 나갈 뻔했거든요,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 낚시는 하고 있었지만 이거 와, 얘 힘봐. 무는 힘봐. 안 벌려져 입이. 와, 얘가 뭐 빵이 막 좋은 게 아닌데 되게 땅땅해요. 땅땅하고. 와, 야, 립스틱도 아주 옅은데. 아직 립스틱이 옅어요. 되게 많이 옅어요. 스클링, 아, 스클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좀 가까이 와서 물었거든요. 스클링은 조금 힘들까. 일단 뭐, 아,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아, 안 나는 거야. 아, 첫 번째 입질인데, 일단. 그래도 첫 번째 입질. 이거 털렸으면 이제,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이거 털렸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진짜. 그죠? 자, 너무 좋습니다, 뭐. 거의 4시간 만에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 자, 싸베! 이거 털렸으면, 울었지, 지금 눈물 났죠, 이제. 진짜. 아. 산 위에 절 있어요. 오늘 BGM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오케이, 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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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이거 4파운드다. 조심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모노 4파운드거든요, 이거. 오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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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오, 끊어져, 끊어져. 끊어져, 끊어져. 모노 4파운드, 4파운드. 큰일 나, 이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씨. 와, 쫄깃해. 지금 이거, 이, 사나이랑님이 준 거거든요. 모노 4파운드인데. 와, 지금 끊어질까봐, 지금. 실제로 보면 정말 얇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거 송어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제 거 이제 알데바라네, 그냥. 겨울이고 하니까 모노줄을 감아 놓은 거예요. 와, 터질까봐 완전, 완전 조마조마한. 드디어, 드디어, 다운샷 로봇 마술을 했습니다. 나이스. 아, 심장이 쫄깃했네, 진짜. 근데 얘가 또 힘이 좋으니까. 빵 좋죠? 나이스네요. 아, 랜딩님 안 계신가요, 지금? 아, 이 다운샷 로봇 마술을 알려줘야 되는데. 빵 좋은 사자로 하나. 다운샷 로봇 마술을 했습니다. 아, 빵 좋죠, 진짜? 아니, 한번 재봅시다. 얼굴을 좀 봐야 되니까. 입문용으로 아부 블랙맥스 쓰다가 비거리가 잘 안 나와. 처음엔 잘 나왔어요? 처음에 잘 나왔단 얘기예요? 아니면 이제 바꿀 때가 된 거라는 거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부분이죠? 어떤 상황이죠? 정확히? 아, 이거요? 이거는 없고요. 요거. 요거는 이제 큰 거 그냥 제 가방에다가 예. 그거 그냥 가방에 이렇게 우리 쌉에 예, 홍보용이고 요거 패치. 요 패치랑 예, 요거 하얀색 노란색 있어요. 요거요. 큰 거는 없어요, 큰 거는. 고객 한 분 늘어났다. 근데 근데, 아니, 모자나 힙팩보다는 저는 솔직하게 옷에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거, 딱 원래 그냥, 원래 붙어 있던 것 같지 않나요? 그 제 검은색에도 붙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 모자도 뭐 괜찮고. 여기 있죠? 모자. 원래 다이와 로고만 와 제가 제 싸베 로고에 예, 다이와보다 더 빛날 수 있게 제가 일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비싸죠. 이름값 있죠 진짜. 스티커 뭐 이런 거 완전 비싸죠. 제 스티커 한 두 배 될 거예요. 비싸지. 사인이요? 사인 만나서 해드릴게요. 메가베스 패치 있나? 아, 패치도 있어요? 이런 패치? 나이스. 오.
이런 애들이 무니까 이거 잡을 수 있냐고. 아, 귀엽다, 진짜. 아, 이 겨울에, 이 겨울에 이런 애들이. 아, 귀엽다, 진짜. 아, 그래도 이번엔 또, 어? 베스라고 쑥 갖고 가요. 쑥은 아니었어요. 막, 샥 갖고, 아, 애 엄청 찼습니다. 엄청 차요. 형님들 아셨지만, 이런 거 잡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큰 놈들은 그냥 덥석 무너져요. 이런 애들 잡는 게 진짜 힘들다고요. 자, 일단 오늘 명광 했네요. 자, 싸베! 아, 일단 재밌어요. 입질이 생명체가 일단 얘가 그래도 반응을 해주니까 재밌어요, 재밌어. 자, 상관없이. 자,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수심이 많이 안 나와서 단차를 조금만 줬어요. 이렇게 다음 샷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하나 해줘라. 꼬리 장난 아니죠? 무조건 먹어야겠죠? 일단은. 말고는 그래,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나이스. 나이스. 진짜 스무스하게 끌고. 라이브 임팩트 힘이죠, 이걸 그냥. 꿀꺽 삼켜버렸네. 요만한 애들이 있어요. 라인이 안 긁혀야 되는데 그렇게 또 있어요. 못 짜는데 이런 애들 그죠? 나 지금 이 웜이 그냥 완전 진짜 이런 애들한테도 간식거리밖에 안 될 거야 아마. 아주 정확하게 물고 제대로 물고 그냥 쑥 갑니다.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자, 라이브 임팩트가 하나 해줬습니다. 이런 애들 지금 또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자, 큰 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가봅시다. 싸베! 이러다 큰 놈 나옵니다.
얘네들 춥지도 않은가 봐. 되게 얕은 구간에 있네. 물이 차지도 않은가 봐. 되게 얕은 구간에 있어요. 분명히 병아리가 있을 건데. 요 앞에 또 있네. 또 있어. 또 가네요. 또 가. 나이스. 아, 꿀잼이네요. 꿀잼이네. 요 앞에서 통하고 물면 그냥 어김없이 그냥 쑥 진짜 스무스하게 갑니다. 나 물고 있어 딱 이 느낌으로. 나 지금 물고 간다 이런 느낌. 역시 라이브 임팩트의 힘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자, 세 마리째입니다. 벌써 좀 크게 이렇게 해놔야지. 방송 꺼진 거 아니죠? 네. 아주 잘 먹게 생겼어. 자, 세 마리. 자. 나이스. 파이팅. 선배님, 경기 북부는 안 오시나요? 네, 안 갑니다.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경기 쪽으로 가는 일 없죠. 네, 왜냐면 좀 밑에 지방에 있으니까. 경기 북부 갈 일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안 가죠. 왜요? 같이 꽝 치자고요? 유치원생들도 피팅 타임이 끝났나? 혹시 루어 바꾸기? 어, 왔다. 아직 붙어 있어요. 물고 있는데요? 물고 있는데?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아이, 손맛 좋습니다. 손맛 좋아요, 진짜.
자, 라이브 임팩트가 벌써 네 마리째를 해주고 있네요. 네, 꼬인다 꼬여. 지금 4파운드짜리라 라인이 엄청나게 얇아요. 아이,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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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여. 자, 네 마리째 배스가 나왔습니다. 자, 사베.